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2% 부족한 IT 정보를 채워드리고 싶은 2%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제품은 에어팟 3입니다. 원래는 저는 에어팟 프로를 쓰고 있었는데요. 이게 커널형이다 보니까 제가 귀가 많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래 쓰면 계속 외도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오픈형 이어폰으로 갈아타고 싶어서 이번에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체하지 않고 바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뭐 애플이 환경을 생각해서인지 모르겠는데 비닐 포장이 아니고 이렇게 종이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막 지지직 소리가 날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부드럽게 바로 떼지네요. 박스를 개봉하면 위에 그냥 뭐 설명서 같은 거 있겠죠? 여기 애플 스티커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액세서리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에어팟 3 본체 프로보다 약간 작네요. 조금 이따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잠시만 뜨고 에어팟 프로처럼 이걸 이렇게 들면, 이렇게 들면 밑에 충전 케이블이랑, 충전 케이블밖에 안 들었네요. 이건 이어팁이 없으니까 충전 케이블 본체 끝입니다. 그럼 바로 본체를 까보면 진짜 애플 진짜 포장 하나는 진짜 깔끔하고 세련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체를 보시면 이렇게 에어팟 프로처럼 깔끔하게 앞면, 뒷면, 여기 충전 상태 표시해주는 LED 표시 등도 있습니다. 열어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유닛이 두 개. 오, 자성이 에어팟 프로보다 확실히 센것 같아요. 쓴지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착용해 보니까 에어팟 프로처럼 완벽히 차단되지는 않는데 이게 귀에 꽉 끼고 막 떨어질 것 같진 않네요. 오픈형 이어폰이라도. 그래서 착용감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성이 잠시만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일단 크기를 비교해보면 왼쪽이 에어팟 프로고 오른쪽이 에어팟 3입니다. 이렇게 겹쳐서 보시게 되면 약간 가로로는 약간 더 길고 세로로 약간 더 에어팟 3가 세로로 약간 더 긴가? 아니네요. 이렇게 딱 겹쳐보면 네, 에어팟 3랑 에어팟 프로랑 높이는 같고 에어팟 프로 쪽이 가로가 좀더 길어요. 네, 에어팟 프로랑 에어팟 3랑 유닛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어팟 3 같은 경우에는 안쪽 벤트홀이 모양이 조금 바뀌었죠?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 벤트홀이 이렇게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깥쪽 벤트홀 같은 경우에는 에어팟 프로랑 에어팟 3랑 사이즈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똑같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뭐가 에어팟이고 뭐가 에어팟 프로인지 차이점을 느끼기가 힘들죠. 그리고 밑쪽을 보면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센서가 있었는데 에어팟 3는 이제 피부 접촉 센서를 써서 외장에서는 이렇게 보이지 않게 깔끔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에어팟 3 같은 경우에는 한번 충전에 6시간,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4.5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사용 시간이 더긴게 지금으로서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에어팟 3를 계속 사용할 것 같긴 해요. 에어팟 3를 써보고 이제 음질의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하루 정도 실착용을 해보고 사용을 해보고 왔는데, 에어팟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이즈 캔슬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도로에 가서 나가면 확실히 에어팟 프로보다는, 제가 원래는 음악을 크게 듣는 편이 아니라 가지고 에어팟 프로를 들을 때는 노이즈 캔슬링을 키고 음량을 그냥 한 칸에서 두칸 정도만 올리고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에어팟 3를 쓸 때는 적어도 한 3, 4칸 정도를 올려야 밖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른 유튜버들 보면 에어팟 프로보다 에어팟 3가 뭐 베이스가 좋네 마네 하는 그런 소리들이 많던데 저는 맡겨서 그런지 몰라도 크게 차이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맡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굳이 에어팟 프로를 쓰는데 이상이 없는데 에어팟 3로 넘어가야지 하는 분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크게 추천은 안 드리고요. 그냥 커널형을 쓰는데 오픈형이 써야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에 이상이 있어서 오픈형으로 넘어가려고 해서 이제 요 에어팟 3를 구매한 거기 때문에 에어팟 프로에서 3로 넘어가야겠다라고 이제 궁금해서 뭐 넘어올 수도 있겠지만 뭐 굳이 넘어가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뭐 굳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도 에어팟 3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귀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먹먹해서 편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댓글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잇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